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욕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 크리스월드에서 가을 풀 패키지로 진짜 골프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예, 비교도 안 되죠. 1인당 5만원에 바베큐와 숙박, 숯불이나 불멍 세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두고 있으니까 두 분이 오시면 10만원이면 그냥 두 손 가볍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실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 댓글에 올라오는 글 봐도 그럼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가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한데, 너무 불합리한데 그냥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정말 무슨 유치원생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지금 비용이 비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오버부킹. 사실 저는 모든 문제가 이 골프장의 오버부킹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한국에 태어나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당하는 취급이 소몰이에요. 빨리 치라고. 빨리 가시라고. 공짜로 치는 것도 아닌데 돈 낼 만치 다 내고 치는데 앞팀은 무조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뒷팀은 안 보여야 돼요.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 학습을 만든 근원이 뭐냐면 오버부킹이에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치다가 외국 나가서 쳐보면은 뭐 앞팀도 잘 안 보이고 뒷팀도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치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죠. 근데 한국만 오면은 앞팀이 안 보이면은 골퍼들이 불안해 죽어요. 캐디들은 불안해 미쳐요. 그런 거야. 왜냐면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왜 생겼냐? 오버부킹. 적정한 인원수보다 부킹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친 티타임이 존재하죠. 6분에서 8분. 사실 6분에서 8분을 잡아놓고 4명이서 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해냅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도 아마 돌아갔을 거고 내일도 돌아갈 거고. 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소몰이를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정당한 오히려 정말 비싸게 돈을 내고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치는데 빨리 치라고. 빨리 치라고. 지금 앞팀 안 보이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 고객님 뛰세요.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전화 와요. 경기과 난리 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오로지 그거가 발생한 이유는 골프장의 이익밖에 없어요. 아니, 적정한 인원을 받아야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골퍼들의 어떤 불편함, 안 좋은 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안전사고. 안전사고를 만드는 게 골프장의 오버부킹이에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막 뛰어가야 되고 정신없고 막 숨고를 틈도 없이 막 어드레스 잡고 막 쳐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는 잘 치는 분도 있고 못 치는 분도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냥 우리들의 골프는 항상 정신없이 굴러가요. 와, 그래서 뭐냐면 적정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적정 인원 골프장 무조건 알죠. 무조건 아는데 그거보다 항상 높게 잡아서 부킹 수를 많이 늘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는 사람 힘들고 캐디도 힘들고 거기다가 안전사고. 그러니까 공 맞고 난리 나죠. 오, 그 사람이 어디서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 오, 저 사람 왜 저기서 나오지? 나 여기서 공 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오버부킹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고쳐야 된다. 시정돼야 된다. 사람이 다친다. 죽는다. 근데 이 불합리한 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다. 골프장은 당연히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렇게 갈키고 있어.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처음 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앞사람이 보여야 돼 무조건. 안 보이면 우리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쳐야 되고 채를 잘못 가져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채를 잘못 가져왔어. 그럼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냥 치잖아. 왜? 뒤에서 압박하니까. 앞에 사람 안 보이니까. 이게 골퍼의 잘못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치정이 돼야 되고 물론 골프장의 수익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오로지 골프장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서 게다가 안전사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볼에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공 찾다가 공 참 구석에 들어가서 찾고 있어. 갑자기 공 날아와.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어우 다행이야. 안 맞았네. 이게 왜 다행이냐 이거예요. 골프장의 오버부킹 때문에 너무 많은 팀을 거기다 집어넣어놔서 너무 정신없는 그 티업 간격을 잡아놔서 당연히 플레이하고 내 공을 당연히 찾을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못 찾는데 아 그냥 버리고 가실게요.
아유 그냥 가. 아유 뒤에 팀 쫓아온다. 자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골프장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최소 안 다쳐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지는 말아야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드라이버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맞으면 그냥 실명이에요. 그 모든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근원이 골프장의 오버부킹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건 제 생각에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골프장의 오버부킹 문제 정말로 해결해야 된다.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정말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